하는 말씀.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When the whole nation had finished crossing the Jordan, the Lord said to Joshua. 이제 드디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제 건너고 나서 드디어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Choose 12 men from among the people, one from each tribe. 지금 열두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백성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이제 열두 명을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3절 말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Excuse me, 죄송합니다. And tell them to take up 12 stones from the middle of the Jordan from right where the priest stood and to carry them over with you and put them down at the place where you stay tonight. 그래서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4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So Joshua called together the 12 men he had appointed from the Israelites, one from each tribe. So appointed 하면은 여기서 발음이 appointed 이렇게 발음을 T자 발음을 거의 잘 안 하지요. Appointed 형용사로서 정해진, 지정된, 약속된. 그래서 he had appointed from the Israelites. 그래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5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And said to them, Go over before the ark of the Lord your God into the middle of the Jordan. Each of you is to take up a stone on his shoulder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 tribes of the Israelites.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그들에게 또한 일렀습니다.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그의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행동들인 것을 우리는 정말 참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정말 놀라운 귀한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항상 순종하고 따르도록 하여야 합니다.